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뚜깡입니다. 올드위크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전체 화면 캡처하는 방법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스크린샷을 찍을 때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갤럭시 폰은 화면이 길어 스크롤 내려하는 경우에도 간단히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 사용 방법과 기본 캡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화면 캡처하는 기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기준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는 버튼 누른 방식인데, 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게 하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캡처가 되는데 오류가 없고 가장 쉽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손날 밀기하는 방법인데요. 손날을 디스플레이 위에 붙여서 좌우로 미는 방식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보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핸드폰 보면 이게 좌우로 밀어서 왼쪽 오른쪽 상관없는데 캡처하는 방식이죠. 갤럭시가 예전부터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날 밀기는 따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모션 및 제스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손날을 화면 끝에 대고 반대쪽으로 밀어 화면을 캡처합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활성화 시키면 되겠죠. 이번에는 스마트폰 전체 화면 캡처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캡처하는 방법에 이어서 전체 화면 캡처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행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까지 똑같습니다. 내려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캡처 후에 툴바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자, 사용 중이 되면 활성화 된 거고요. 이 제목을 한번 눌러보시면 툴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랑 아이콘들이 3개가 나오는데요. 각각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스크롤 캡처로 더듬으로 화면 캡처하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샷을 자르거나 스크린샷을 위에 그리기, 그리고 공유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간단히 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시킨 다음에 지금 네이버 앱으로 들어갔는데요. 뉴스를 보시면은 스크롤이 길죠. 화면이 밑까지 쭉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캡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스크린 바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은 원하는 스크롤까지 계속 터치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터치하게 되면 조금만 이동되고요. 계속 터치를 눌러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눌러야지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까지 캡처가 된 거고요. 여기서 계속 누르면 화면 끝까지 캡처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자, 연결해서 캡처 툴바 기타 사용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목 보시면 위에 왼쪽에 있는 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누르면은 자, 요 캡처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갤러리로 이동해서 화면 전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캡처한 게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캡처에 대한 건 설명드렸으니까 그 뒤에 있는 자르기 포시랑 그리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그야말로 화면 자르기입니다. 화면 크기를 이동해서 잘라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지우기겠고 되돌아가기, 앞으로 가기겠죠. 이건 공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래로 된 걸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자, 스크린샷 공유하기인데요. 요 화면이 공유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화면, 요 화면이 공유된다 표시가 되고요. 카카오톡, 네이버, 메시지, 이메일 같은 걸로 외부로 전송이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전체 화면 캡처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캡처한 내용들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자, 갤러리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지만은 뭐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자, 앨범으로 들어간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스크린샷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최신 순으로 가장 최신 위에 나오는데요. 이 순으로 해서 캡처한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고 필요 없는 건 지우면 되겠죠. 화면은 구글 크롬 앱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번엔 가로로 하고 캡처를 해봤습니다. 가로 상태에서 캡처를 누르게 돼도 동일하게 이미지, 캡처 스크롤 아이콘, 그리고 잘라내기, 그리기, 공유 똑같이 나오죠.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롤 없는 화면에서 캡처할 경우 스크롤 캡처 아이콘이 툴바에 없습니다. 자, 홈 화면이기 때문에 스크롤이 따로 없습니다. 이 화면이 전체 화면과 동일하니까요. 자, 캡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크롤 캡처 아이콘이 없죠. 자, 잘라내기, 그리기나 공유만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